반갑습니다. 10년 된 팀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5일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온 곳은 양지입니다. 제가 여기 한 7시 정도 도착했는데요. 8시 30분 예약골을 잡았습니다. 8시 5분이니까 한 25분 정도요. 출발지와의 거리는 한 500m 정도. 걸어가면은 시간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개의 복수콜이었는데 그중에 남가자동 가는 콜을 잡았죠. 예, 지금 제가 출발지로 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기다렸다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급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주유소를 잠깐 들렀네요. 네, 9시 55분입니다. 69km. 한지가 1시간 20분 걸려서 남과자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DMC 쪽으로 이동해서 요번에 그걸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남부순환을 해서 너무 안 돼요.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꽉 찼습니다. 사실은 아까 콜 잡으면서 여러 개의 콜이 있었는데 병점, 안양, 수원, 거맘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남은 콜을 잡으려고 단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잡은 콜이 네, 두 번째 골 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10시 40분입니다. 광화문입니다. 제가 분당동 가는 골 하나 잡았는데요.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당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착했네요. 출발지 바로 연락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당동 도착했습니다. 11시 44분입니다 31km 45분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정자역이나 미금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동하면서 세 번째 콜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의정부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밀락 도착했습니다. 1시 40분입니다. 51km 45분 걸려서 야탑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정부역이나 상계동 쪽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상황을 보고 코를 잡던지 연결하든지 이동해서 네, 국가자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유진프라자 도착했네요. 네, 제가 국가자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자동 도착했습니다. 3시 11분입니다. 36km 39분 걸려서 국가자동 잘 내려왔네요. 이렇게 내려오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제2.4
앞에서 콜 잡으러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콜 하나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이제 가야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철을 타고 첫 차로 콜로 이동합니다. 오늘 로지 3건과 콜만 한 건으로 4건으로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